캔디 크러쉬 소다 250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맵은 캔디 병을 제거한 후에 곰돌이를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스테이지라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물론 맵이 총 3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번 맵을 빠르게 넘어가야 다음 맵에서 이득을 볼수 있다는 점은 긴장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있긴 하겠네요. 첫 번째 맵은 나름 일찍 넘어간 것 같아요. 두 번째 맵에서 한 20번이나 한 15번 정도 남기고 넘어갈 수 있다면 큰 소득이 되겠네요. 오케이. 오케이. 23번이면 나름 적정 수준이죠? 이제 마지막 맵만 빠르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. 마지막 맵은 유리를 쪽쪽쪽쪽 부수면서 내려가야 되는 스테이지네요. 꽤 괜찮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물고기를 최대한 이용해서 공략을 해주도록 할게요. 오케이. 물고기가 이번 스테이지는 거의 무조건 곰돌이 바로 윗공간을 부셔주기 때문에 물고기를 최대한 이용해서 공략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수고하셨습니다.